바스켓 퀸, 여자농구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고 WKBL 역대 최다 득점자, 역대 트리플 더블 최다 기록 선수인 정선민 부산 MBC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다시 잡아내는 강영수 바깥쪽으로 뺍니다. 강영수의 사이드슛 좋죠. 점수는 9점 차이. 사이드에서 정선민 선수 수비가 없었습니다. 리바운드에 가담을 해줍니다. 뚫고 들어가면서 정선민 오늘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빠른데요. 전주환의 네. 커팅. 정선민과 전주환 역전. 선수들과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즐겁고 그런 현장 속에서 또 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폐지하자고 했던 이유도 신한은행의 어떤 겨냥한 어떤 얘기들도 많았었고 오히려 그 외국인 선수 폐지가 정말 국내 선수들 간의 어떤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고 되게 많이 긴장도가 있었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도 좀 그때 비슷한 분위기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2007-2008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침 또 이때는 네 팀이 플레이오프 올라갔어요. 아, 맞아요. 이번 시즌과 비슷하죠. 그래서 신한은행과 KB 국민은행의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인데 이때는 오전 3선승제인데 2차전까지 신한은행이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 스타스의 홈으로 옮겨와가지고 3차전을 치르는데요. 아주 그냥 경기를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 정선민, 강영숙, 진미정. 아, 이게 또 최윤화 선수까지. 네, 지금 BNK 코치죠. 그렇죠. 네. 이현우 선수. 네. 주원 언니가 이때 베스트로 묶여. 네, 그리고 하운주 선수가 결정했던 경기였어요. 아. 정선민! 올라올라 했는데요? 최윤화 천천히 엿보고 있죠. 뚫렸습니다. 네. 레이업 선거는 이런 돌파, 힘을 앞세운 돌파가 또 최윤화 선수 장기였죠. 그렇죠. 때만 해도 뭐 크게 아픈 데 없이 몸도 좋았어요. 다시 잡아내는 강영수 바깥쪽으로 뺍니다. 강영수의 사이드슛 좋죠. 아 이때 강영수 슛 좋아한대요. 낯설지 않은 폼인데. 네. 이때 막 이제 올라오던 시기였죠. 그렇죠. 네. 같이 더블 포스트 쓰면서 아, 김나야. 애기 엄마. 스쿠프 타네요, 진짜. 네, 이때 3톤 슈터로 또 신화를 긴장시켰습니다. 아, 주원 언니 나왔네. 경기 안 풀리다 보니까 이제 투입이 됐어요, 중간에. 주원 언니가 백업으로 나왔구나, 최윤화 코치 다음으로. 2007년 겨울리그에서 이제 기점으로 최윤화 코치가 주전으로 좀 올라서면서 하고 전경 코치가 이제 식스맨으로 뒤를 받쳐주는 뭐 그런 구도가 좀 많이 만들어졌죠. 아, 유니폼 되게 촌스럽다, 지금 선수를 비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정선민 선수의 슛이 1쿼터에 좋지 못한데요. 두 번째 한번 던져봅니다. 이번에 들어갑니다. 정선민. 네, 저는 항상 피벗하는 동작이 기억이 남는데 중거리슛도 이렇게 좋았었나요? 많은 팬분들이 정선민 하면 미들슛. 그냥 미들슛 좋은 선수로 먼저 딱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세현 선수도 굉장히 풋풋하네요. 네, 네, 뛰네요. 네. 지금 이제 거의 최고 챔급인데. 그렇죠. 들어갈걸요? 네, 미정의 타입이다 네. 뭐야.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해주는 게 대단했죠.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돌아나오는 슛들이 네. 정말 좋았어요. 이때 진미정 선수가 정말 기준 일을 다 해줘가지고 네. 정말 참 그런데도 본인 역할 잘해주면서 우리 연습 때도 훈련할 때도 미정이한테 눈짓만 해줘도 딱 알아서 움직이고 정말 잘해줬었어요. 리바운드 여러 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아 나왔다 나왔다. 야 이거죠. 네. 속이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좀 친한에 한번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전종 코치도 그렇고. 언니 눈은 언제 다쳤던 거지? 아 이 언니 주원 언니가 지금 이제 코치님이지만 주원 언니가 챔프전 플레이오프 때 꼭 부상을 한 번씩 입어요. 맞아 맞아. 붕대감 같은 거. 네. 그래서 투혼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아까 전주원 코치의 커트인으로 역전한 다음부터는 거의 뭐 리드를 지켜가는 신한은행이었고요. 이런 거예요. 아 이런 거죠. 네. 이런 건 연습 때 많이 맞춘 거 같아요. 네 많이 네. 했었어요. 연습 때부터 길어져 들어가지 않았고 리드가
빨리 일어나라. 수명이 있겠는데요? 너무 저도 공감이 있어요. 공인의 선수들이요. 굉장히 예. 아파 보이시는데? 오늘도 정선민 선수 넘어집니다. 견제를 많이 받은 살짝 울컥하신 거 아니에요? 강하조 선수가 타임이 빨랐고 안 들어간 거 강하조 선수가 거의 막내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빨리 포기하면서 수비 위치로 아 정이었구나. 네. 어머 작은 머리라 못 알아보는 나 다른 센터구나 했어. 정선민 선수가 간다고 했을 때는 한 선수한테 맡기면 안 되는데 예. 이것이 강영수! 득점이네요. 어, 영수 기술 잘 넣는다. 이렇게 넣어주니까 트리플 더블이 가능하는 거예요. 진짜 어시스트가. 이런 거. 예정이 이런 거 진짜 둘이서 연습 때도 많이 하거든요. 아, 저는 이런 툴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참 이런 동작들이 제가 이렇게 하이퍼스텝에서 볼을 잡았을 때 누군가가 베이스라인을 타고 가고 다음 사람이 움직여주고 하는 움직임들이 정말 약속되지 않아도 잘했던 것 같아요. 거의 63점의 반을 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성 감독님! 와 이성 감독님! 반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가까이 와서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또 자존심이 강한 스타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내부에서는 좀 어땠나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어떤 저기였는데 팀캠이었는데 희한하게 밖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바깥쪽 구조, 석점 좋을 것 같아. 특유의 리듬이네. 발 맞출 때 언니 이렇게 네. 있어요. 한번 굴려가지고 잡는 거. 한치진입니다. 한치진. 우리 한치진. 이게 아마 마지막 시즌일 걸요. 네, 그 이런 거 이제 잊어버리죠. 이런 행운의 슛이 김지현 선수가 빠지고 박지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공식 최고령 선수인데 또 이렇게 왜? 37? 네. 37이 최고령 선수가 된 것만 해도 연령대가 좀 어려지긴 했어요. 그렇죠. 현재 시기들이 다 쿼터 이제 끝납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는 87대 68 신한은행의 승리.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은 트리플 더블 달성하시고 퇴근하고 잠바도 입으신 거친 음식이. 아 그래요? 이민 스트리트.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트리플 더블까지도 이뤄내면서 본인에게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플레이오프에 기복이 없네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팀 전체 선수들이 기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챔프전까지 가기 전에 본인은 어떤 훈련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큰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몸 관리라든지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너무 몸을 편하게 한다 해도 정말 큰 경기에서 또 몸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습 뭐 꾸준히 하고 훈련을 더 착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신한은행의 정선민 선수가 뭐 10점은 넘어섰었고요. 네. 지금 저희가 2차전 때도 모셨었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잘하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어요 이제. 네, 챔프전에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안 물어보네. 총 9번 우승했어요 WKB에서.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와 그런가요? 또 그다음 습관이.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습관이네요 진짜. 네. 혹시 30득점 이상 경기 몇 번 하셨는지 기억 못 하시죠? 네. WKB에서만 30득점 이상 56번. 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아... 트리플 더블도 13번인데 플레이오프와 챔프전에서는 5번.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한 번도 못한 선수가 정말 대사수인데 혼자 5번 찾으셨고 네. 트리플 더블 아깝게 놓친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네. 네 어시스트 두 개 모자라서. 아, 저도 그런 거는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리바운드 하나 모자라서. 근데 네. 또 득점도 2점 모자라가지고. 저는 득점 모자라서 못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진짜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 그랬었고 할만 했네요 그럼. 그래서 트리플 더블을 놓친 경기가 몇 번이나 되나 또 세어봤어요. 네. 26번이더라고요. 아 26번 네. 놓쳤어요? 아 그거밖에 안 놓쳤구나. 그래서 더 많이 놓친 것 같은데. 뭐 레알 신한 하지만 결국엔 경기 안 풀릴 때는 네.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은 항상 정선민 코치가 하셨거든요. 뭔가 안 풀릴 때 좀 본인과의 책임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주원 언니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리딩을 해주고 하지만 언니가 40분을 계속 코트에서 같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코트에 있는 한은 어쨌든 후배 선수들을 리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저를 막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비시즌 동안은 오롯이 저를 케어하고 통제하면서 나중에 시즌 때 팬들을 위해서 보여줄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비시즌 때 뭐 부상이 있다고 해서 정말 어디 부러져가지고 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면 재활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코트에서 뛰어야지만이 그게 프로의 어떤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큰 부상이 아닌 이상에는 코트에서 뛸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게 뛰고 재활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성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코트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레알 신앙과 우리 은행 원조 어느 원조가 더 위대한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나죠, 아닌가? 신앙이 더 멤버상으로도 그렇고 네. 사실 강영수 대구시청 네. 감독도 신앙과 우리은행의 그 왕조에 껴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승 반지도 제일 많이 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우리은행에 있었던 영숙이 몸과 신한은행에 있었을 때 영숙이 몸은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신한은행에서 몸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저와의 케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신한이 낫죠. 네. 전체적으로 옛날 식구들 경기보니까 네. 좀 어떠셨나요?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요. 아, 저 타임에 던지면 들어갈 거야. 누구는 저 타임에 던지겠네 라는 것도 보이고 촌스러울 수 있는 유니폼을 입고 뛰는데도 불구하고 참 농구를 깔끔하게 한다. 그 지금의 선수들은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 단점을 부각해서 보게 됐지만 지금의 영상을 보면서는 그냥 잘해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팬심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보기도 편하고 더 농구가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던질 때 던져주고 줄 때 주고 그리고 뭔가 움직임 자체도 이렇게 막 서로 엉키는 거 없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서 농구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전 농구를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이 그래도 여자 농구는 예전 참 잘했던 거라고 기억을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을 해요. 김은혜 해설위원과도 박정훈 본부장하고도 현장에서 선수들 경기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외국인 선수가 있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외국인 선수에게 올인하는 모든 걸 다 잘하는 거를 다 해주고 나서 나머지 어떤 보이지 않는 정말 이런 굳은 일들을 해야 되는 국내 선수 역할이 됐다면 이제는 코트 안에서 10명의 선수가 다 열심히 뛰어줘야 돼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쉬게 되면 그 누수가 커지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섯 명이 하나가 돼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때 그 팀이 승수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후배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냥 코트에서 마음껏 좀 뛰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되면 예전에 과거에 기억했던 여자 농구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 그래 예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걸 보는 즐거움이 생기면서 아마 한층 더 지금보다도 팬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씩 이걸로 경험을 쌓고 뭔가 본인의 어떤 선수생활 속에서 프로 선수로서 정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신 정선민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경기에 뛴 선수 중에서 네. 다음 주자, 탑골 연호 다음 주자로 꼭 이분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탑골 연호도 몇 번 봤는데 네. 제가 참 같이 농구하면서 참 편하게 해줬던 언니, 주원 언니가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된다면 물론 지금 이제 시즌 중이고 지금 또 우리은행 팀에서 코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선수들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탑골 연호에 한번 나오셔서 한번 시원하게 털어주세요. 네. 네, 저희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까지 정해주셔가지고 아, 네네. 가겠습니다. 네.